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용해서요 그 트로트나 7080 음악의 멜로디를 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친 게 A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다이아토닉 스케일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쳤습니다. 일곱 개의 폼이 있죠. 마찬가지로 요 펜타토닉도 다섯 개의 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접할 수 있는 스케일이죠. A 마이너, 그죠? 요 5번 플랫부터 시작하는 요 폼이죠, 그죠? 네. 나머지 네 개들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왜 중요하냐면요. 다섯 가지의 음으로만 구성된 스케일입니다. 근데 트로트라든지 7080 음악을 보면 대부분이다, 그죠?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돼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A 마이너 펜타토닉이랑 예. 그 음의 순서만 그죠? 조합만 달리했지 똑같습니다. 그죠? 터미널 보시게 되면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신중현의 미인 똑같습니다. 그죠? 예, 신기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스케일을요 그 손가락의 운지를 익히게 놓고 손 모양의 운지가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요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7080 음악의 그런 스케일, 뭐 애드립, 멜로디 이런 것들 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음악만 듣고도 아 지금 어떤 폼에서 어떻게 치는 거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포지션이, 그죠. 0, 3, 6번부터 시작하죠. 손가락 3번으로, 그죠. 시작합니다. 0, 3, 개방편을 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0, 3, 0, 3, 0, 2, 0, 2, 1, 3, 0, 3. 그죠? 다시 한 번 더. 0, 3, 0, 3. 손가락 2번으로, 0, 2, 0, 2. 2번 줄은 손가락 1번으로, 3. 그죠? 다음 제 0, 3. 해보겠습니다. 0, 3, 0, 3, 0, 2, 0, 2, 1, 3, 0, 3. 올라가야 됩니다. 0, 3, 3, 0, 3, 1. 한 번 더. 자, 이런 식이 시작이죠. 자, 이게. 첫 번째 폼이었고요. 두 번째 폼은 이제 손가락 2번으로 시작합니다. 5번 플랫, 3번 플랫입니다. 손가락 2번으로 3, 5, 3, 5, 3, 5, 5번 줄에 3, 5, 4번 줄에 2, 5, 3번 줄에 2, 5, 2번 줄에 3, 5, 1번 줄에 3, 5. 그래서 3, 5, 3, 5, 2, 5, 2, 5, 3, 5. 첫 번째 폼이고요. 세 번째 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이 폼 5, 8, 5번째 5번 줄 5, 7 4번 줄 5, 7 3번 줄 5, 7 2번 줄 5, 8 1번 줄 5, 8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다 함께 보시게 되면 이제 손가락 2번으로 8플랫을 누릅니다. 그죠? 8플랫 시작합니다. 8, 10. 그 다음 5번 줄에 7, 10. 4번 줄에 7, 10. 3번 줄에 7, 9. 2번 줄에 손가락 2번으로 8, 10. 1번에 8, 10. 다음 플랫 보시게 되면, 다음 폼 보시게 되면요, 손가락 1번으로 8, 10, 6번 줄에 8, 10, 아이고, 죄송합니다. 10, 12, 5번 줄에 10, 12, 4번 줄에 10, 12, 그리고 3번 줄에 손가락 1번으로 오죠. 9, 12. 그 다음에 손가락 1번으로 다시 옵니다. 10, 13. 2번 줄에 10, 13, 그리고 1번 줄에 10, 12.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손가락 1번으로 12,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15, 5번 줄에 12, 15, 4번 줄에 12, 14. 3번 줄에 12, 14. 2번 줄에 손가락 2번으로요. 13, 15. 4번으로 15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1번으로 1번 줄에 12, 15.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서 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음은. 예를 들면, 그죠? 쳤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다른 폼에서 쳤던 그 모양으로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같은 음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멜로디를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예. 자, 정해져 있는, 그죠? 그 음지, 플랫, 딱 폼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폼에서도 미와, 아, 파와 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연습했던 그 포지션, 그죠? 그 음지로만 치, 손가락을 조합해서 치게 되면 음이 나옵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치워버렸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플랫 철저하게 다섯 개의 폼을 외워두시고요. 예. 그리고 플랫과 플랫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요, 폼과 폼을 연결하시게 되면 더 치기가 수월해지시겠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섯 개의 폼을 확실하게 외워가지고요. 예. 좀 더 예, 멜로디와 애드립에 좀 더 그렇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